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실 거 언론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. 물가, 금리 뭐 계속 나오죠. 최근에 이제 환율, 그다음에 부동산 PF 요 지금 한 달 사이에 공급량 이슈가 또 핫이시에요. 공급하거나 말거나 놔두세요. 내버려 두세요. 공급하는 거는 뭐 그 돈 벌고 싶은 건설회사나 이쪽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저 공급량이라고 하는 이슈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. 왜? 저 공급량이라고 하는 건 건설회사 이슈거든요. 당장 올해 입주하고 내년에 입주하는 입주 물량도 다 그것도 공급량이잖아요. 어찌 보면.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게 청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걸 하는 거거든요. 유튜브 쪽에서 보니까 2026년 이후에는 큰일 납니다. 이렇게 하길래 큰일 날 게 뭐 있어. 재건축하는 단지들 관리처 분계획 인가 받고 이주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단지만 해가지고 시작하면 26년에 공급하면 되잖아요. 서울의 노후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그 60% 가까이 돼요. 60% 가까이 했는데 뭘 새로 지어. 새로 짓기는 그냥 노후된 단지들 빨리빨리 합의해서 사업성 좋을 때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더 이상 지어가지고는 지금 재건축 단지들 다 죽어나갑니다. 왜? 살 사람도 없는데 10년 뒤에 1, 2인 가구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20억짜리 집을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 저는 재건축 투자 뭐 원래 주택 투자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택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검토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환율하고 부동산 PF 쪽만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고 봐요. 부동산 PF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. 뭐 유튜브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뭐 8월 위기설 뭐 4월 위기설 했다가 8월 위기설로 바꾸긴 하는데 뭐 4월이든 8월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올 1년 내내 저거 해소하기 어렵습니다. 쉽지 않아요. PF 시장 뭐 120조, 100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올 한 해 잘못하면 내년까지도 넘어가서 계속 괴롭힐 이슈들입니다. 그래서 저 이슈는 뭐냐면 금융권에서 그 약간 부실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금융권 대출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투자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건물 투자를 하시거나 주택 투자를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 당장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그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환율, 저거는 계속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. 환율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은 아주 좋아합니다. 근데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졌을 때 빠져나갈 때 상황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어차피 경제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. 저 환율이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사 공사비입니다. 건설사 공사비가 저거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. 그 1,100원, 1,050원 이때 할 때보다 벌써 20%, 30% 가까이 올라가니까 뭐 건설 원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저 지금 금리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건설사들 재건축할 때 조합에다가 기본적으로 반포 1주구 같은 게 건설사가 7천억 보증해고 조합에 빌려줘요. 초기에. 그 이자만 해서 10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자가 얼마예요? 그게 분양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. 그게 공사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. 그런 상황인 거예요. 지금 그 단순히 공사 원가가 오른 게 아니고 금융비용 오른 게 다 공사 원가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진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시공사는 그 얘기는 못하죠. 공사 원가가 뭐 금융비용이 올라서 원가가 올랐습니다라는 얘기는 대놓고는 못하는 거고요. 거기에 이제 보면 건설회사 그 원가표 구조에 보면 금융비용이 있습니다. 조달할 때는 2%였어요. 2%, 3% 이렇게 조달했는데 지금은 막 7%, 10%니까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하고 부동산 PF 쪽 상황 보시고요. 그 한마디 더 해드리면 주담대 대출은 지금 싸게 하신 분들은 3.2에서 3.5, 비싸게 하신 분들이 3.8 정도예요. 높지 않아요. 네, 크게 영향 없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